이번 시간에는 몽고DB의 튜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몽고DB의 보안 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고DB의 튜닝. 우선 데이터베이스의 튜닝이 필요한 시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 설계와 사용자의 패턴이 달라졌을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튜닝을 해주지 않으면 그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퍼포먼스가 다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잘못된 설계를 가지고 구현이 됐을 경우 반드시 튜닝을 해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처음과 달리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거나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그 본의 아니게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저하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튜닝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튜닝하는 방법으로는 데이터 모델 튜닝, 지리 튜닝, 아키텍처 튜닝, 인스턴스 튜닝 및 하드웨어 튜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DB를 튜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하드웨어 튜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기술이 없이 그저 하드웨어 스펙을 더 좋은 스펙으로 바꿔주면 아무래도 그 하드웨어의 성능으로 인해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보다 좀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모델이나 지리 튜닝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튜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키텍처 튜닝이나 인스턴스 튜닝은 실제 서비스하는 단계에서는 선택하기가 약간 애매한 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런타임 서비스를 이미 실행 중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 소요 그러한 튜닝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이나 지리 튜닝도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을 동반하기 때문에 라이브 모드에서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튜닝이 됐든 데이터베이스가 그 퍼포먼스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반드시 튜닝을 수행해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모델의 튜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의 튜닝은 초기에 설계한 데이터 모델의 초기에 설계한 데이터 모델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필요한 조치이고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논리적인 구조인 컬렉션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설계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나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경우 또는 프로젝트 막바지에 본의 아니게 용도의 변경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데이터 모델의 튜닝이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가장 알맞는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속적인 시스템 성능 저하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러한 문제가 누적이 돼서 한두 가지의 튜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몽고DB에서는 최초의 컬렉션을 생성을 하면 기본 익스텐드 크기가 할당이 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쓰기 작업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익스텐트를 할당받게 되는데 이때마다 약간의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쌓이면 전체 시스템의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러한 문제는 몽고DB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발생하는 보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당 몇만 건 이상이 되는 빅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몽고DB이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숫자를 충분히 예측해서 적절하게 지정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MongoDB의 도큐먼트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중첩해서 인베디드 형태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장된 데이터의 관련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베디드 되는 형태로 데이터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MongoDB에서도 데이터가 밀접하지 않다면 링킹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몽고DB의 경우에도 빠른 겸색을 위해서 인덱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몽고DB의 인덱스는 백그라운드 인덱스 타입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서트 할 때마다 인덱스를 생성해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라이트하는 컬렉션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MongoDB는 복합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RDBMS처럼 다중으로 인덱스를 거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 필드 중에서 분포도가 높은 필드를 우선순위로 지정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잦은 필드의 수정이나 삭제 또는 입력이 빈번한 필드는 가급적이면 인덱스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질의 튜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MongoDB는 서버에 질의된 문장 자체를 프로파일링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분석 결과는 db.system.profile.collection에 저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RDBMS처럼 explain 함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질의 문장들의 퍼포먼스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질의 문장의 성능 저하가 되는 원인인 인덱스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 인덱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 생성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키텍처 튜닝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MongoDB는 운영체제의 메모리 설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충분한 맵 메모리 영역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하게 하나 이상의 MongoDB 인스턴스를 띄우게 되면 메모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능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메모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한 개의 인스턴스만 실행해서 스크래치 디스크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 스크래치 디스크라는 것은 메모리가 부족해서 하드디스크에 일부 메모리를 임시 저장하는 기능, 즉 스와핑을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대용량의 데이터가 입력될 때에는 단일 노드보다는 다중 노드로 서비스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아무리 MongoDB의 인서트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의 성능 이상의 퍼포먼스를 끌어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샤드 시스템을 갖춰주면 분산 저장과 로드 밸런싱의 장점을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튜닝은 가장 쉬운 튜닝 방법입니다.
이왕이면 하드디스크, 즉 일반적인 하드디스크보다 SSD 사용을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장착할 수 있는 최대의 메모리를 장착해서 충분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CPU를 다중코어를 활용해서 CPU의 과부하를 막도록 해주어야 하고요. 다중노드를 사용해서 분산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MongoDB의 몽고 프리프라는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MongoDB의 디스크 IO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디스크라는 물리적인 저장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느리기도 합니다. 시스템 성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빅데이터처럼 대용량의 쓰기, 읽기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SSD를 도입해서 데이터의 접근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MongoDB의 프로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ongoDB는 서버와 사용자에 의해서 실행된 질의 결과에 대한 프로파일링이라는 시스템을 제공하는데요. 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분석 결과를 db.system.profileCollection에 저장을 시킵니다. 로그 정보 중에 쿼리가 실행될 때 일정 시간이 초과된 질의 문자들을 필요에 따라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문장들을 기준으로 성능 튜닝을 할 명령 대상들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프로파일 기능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환경 설정을 해주어야 하고요. 실제로 프로파일 시스템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면 먼저 db.commandhelp 그 다음에 프로파일이라고 하시면 해당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시스템 도움말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프로파일 설정 상태 확인을 할 때 쓰는 명령어는 자, db.getProfilingLevel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 프로파일 레벨의 값이 0이면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리턴 값이 1이면 100ms 이상 걸린 정보를 저장하고 2일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getProfilingLevel을 이용해서 현재 설정된 값을 알아오는 방법이 있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현재 프로파일링 설정을 변경할 때 쓰는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setProfilingLevel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그 뒤에 매개변수로 있는 숫자만큼 우리가 그 상태를 이제 변경해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2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로파일 레벨 값이 0이면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1이면 100ms 이상 걸린 정보만 저장하는 것이고 2일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set profiling 레벨을 이용해서 이제 레벨을 변경했고요. 그 결과를 확인하려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db.getProfilingLevel을 이용해서 저희가 숫자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된 프로파일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컬렉션을 조회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db.system.profile이라는 컬렉션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전체 내역을 확인하겠다. 그러면 find all을 수행하시면 되고요. 자, 특정 시간 이상 걸린 정보들만 조회하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5ms를 초과하는 정보들만
find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 결과는 컬렉션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몽고DB의 보안 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ngoDB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RDBMS에 비해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주요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MongoDB에 저장하는 것을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오면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보안적인 측면, 일관성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된 RDBMS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MongoDB는 설치 과정 중에 인증이나 관련된 설정을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설치 후에 누구나 DB에 접속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에 허가가 된 사용자만 DB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정 및 패스워드를 반드시 설정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MySQL과 마찬가지로 DB 인스턴스를 실행할 때, 즉 MongoD를 실행할 때 인증 정보를 사용하겠다라는 파라미터 -us를 포함해서 실행시키셔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별로 계정과 패스워드를 추가해서 그것에 맞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요. 각 데이터베이스별 계정 정보는 system.users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저장이 되는데 이것은 db.removeuser 그 다음에 유저 이름을 입력하는 명령으로 특정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몽고DB를 종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몽고DB 안전 종료, 클린 익싯을 하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포그라운드로 실행하고 있을 때에는 컨트롤 C 또는 킬 프로세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강제로 종료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컨트롤 C로 임의로 삭제를 종료를 시키다가 정상적인 종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파일, 데이터베이스 파일 자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MongoDB shell을 이용해서 useAdminDBShutdownServer 명령을 이용해서 정상 종료를 시키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연동할 경우에는 자 중괄호 열고 shutdown 그 다음에 콜론 1 중괄호 닫고 이러한 JSON 객체 명령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종료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셧다운 하는 것은 반드시 관리자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us 패라미터를 사용해서 MongoD 인스턴스를 구동시키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사용하고자 하는 버전에서 DB 셧다운 서버 명령이 제대로 지원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몽고DB의 보안 팁 중에 HTTP 인터페이스 보안 부분이 필요한데요. 누구나 HTTP 인터페이스에 접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반드시 -us 패라미터를 사용해서 MongoD 인스턴스를 구동해야 함에 MongoD 인스턴스를 구동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그 DB의 프로파일링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몽고DB 쉘을 이용해서 몽고DB 서버에 접속한 상태이고요. 자, 현재 프로파일링 레벨을 우리가 조회하려면 자, db.getProfileLevel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현재 프로파일링 레벨을 저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0이라는 것은 지금 프로파일을 사용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1일 경우에는 아까 100ms 이상의
정보만 저장하겠다. 그 다음에 2일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저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파일 모델을 그 레벨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프로파일링 레벨을 자, 모든 것을 저장하는 레벨 2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OK가 되면 이제 현재 변경된 프로파일링 레벨을 확인해 보면 자, 2라고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록이 되는 위치는 db.system의 프로파일이라는 것에다가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db.system.profile find. 자, 이렇게 보시면 현재 우리가 수행한 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수행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밀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행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 만약에 일정 시간 이상을 초과한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다. 그러면 db.system.profile.find를 하고 자, 밀리스로 검색을 해라.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 $GT. 이것이 5ms보다 5ms를 초과할 때 그런 데이터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을 보여줘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회되는 게 없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find all을 하게 되면 현재 수행되고 있는 모든 명령어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모드, 프로파일 모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것처럼 db.setProfiling레벨을 0으로 바꿔라.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다시 getProfiling레벨을 확인해보면 이제 getProfiling레벨을 사용해주시면 자,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프로파일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를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프로파일을 사용해 봤고요.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장애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튜닝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지금까지 몽고DB 개발 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튜닝해야 되는 시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 설계와 사용자의 패턴이 달라졌거나 애초에 잘못된 설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거나 처음과 달리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또는 장비가 노후화가 되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퍼포먼스가 저하됐을 때 이때 데이터베이스를 튜닝하면 되고요. 이렇게 튜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튜닝 방법으로는 데이터 모델 튜닝, 지리 튜닝, 아키텍처 튜닝, 그 다음에 인스턴스 튜닝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튜닝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쉬운 튜닝 방법이 하드웨어 튜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지막으로 몽고DB의 보안 관련 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반드시 인스턴스 MongoD 인스턴스를 실행시킬 때에는 인증 정보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아무나 실행시키거나 종료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하고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별로 계정과 패스워드를 관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관리자만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셧다운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주어야 하고 HTTP 인터페이스 접근 역시 제한을 해서 관리자만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